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드디어 8월 8일, 정축일에 대한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당길게요. 예, 8월 8일이고요. 새벽 4시 12분 경계로 해서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신미월이었어요. 예, 새벽 4시 11분 까지는 기해년의 신미월이고, 예, 자시 축시로 넘어온다고 하게 돼도 신미월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12분경부터 바뀝니다. 무엇으로? 임신월로.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아직 무덥긴 한데,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입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는 의미죠. 예, 기해년에 이제 임신월에 정축일에 들어서게 되면 정화가 뜬 날이지만 일단 달도 임신월로 바뀐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신월도 이제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이 무라고 하는 글자예요. 무토 7일, 임수 7일, 그리고 조금 잘려서 보이시는데 내려드릴게요. 경금이 16일. 예, 그 중에서 저희는 약 7일 정도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정화가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행 상생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오행 상생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놨어요. 각 글자들이 쳐다볼 때또 달라져요. 근데 정화가 떴을 때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정화는 일간이라고 그러고요. 위의 것을 간지라고 부르고 아래 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 월간, 연간,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오늘의 하루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날짜만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정이라는 글자는 축에서 임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또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운이 똑같진 않잖아요. 각자의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천간의 열 글자를 가지고 저희는 일간별 운세라는 것을 현재 보고 있는 거고, 일간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오른쪽으로 제가 칠판을 돌려보면 여기 보시면 임신월이잖아요. 예. 이것처럼 저희가 달이 바뀌듯이 각 사람들도 태어난 달이 있단 말이죠. 그 태어난 달에 가지고 있는 일간이 다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봄에 태어나신 갑목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태어난 갑목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 태어난 갑목, 겨울에 태어난 갑목. 각 계절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또 일간의 입장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같은 쌍둥이도 달라지죠. 사는 것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쌍둥이도 있지만, 완전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쌍둥이도 있어요. 아예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변수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간별 시작을 할 텐데, 아직 나의 일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만세력 보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링크를 항상 두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이 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두 가지 링크가 꼭 있으니까 좀 나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먼저 확인하고 건너오시면은 영상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왼쪽으로 돌릴게요. 자, 갑목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갑 일간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갑 일간 분들은 상관을 관대지에 놓는 날입니다. 예, 이 정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저는 불렀고요. 그리고 해자축 즉 관대지 순서에 지금 놓인 지지기 때문에 상관을 관대지에 놓는 날입니다. 네, 이때 바뀐다 그랬어요. 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새벽이 아닐 거예요. 이때 보실 겁니다. 예, 이때입니다. 예,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옆에 신미월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이제.
자, 지웠어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네, 상관을 관대지에 놓는 날이고요. 오늘은 조금만 티나게 행동하거나 허술하게 행동하시거나 조금 본인답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밉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설수가 걸려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과 사소한 다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보일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제, 을일간 분들 보겠습니다. 을일간 분들에게는 음양이 같죠. 식신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쇠지에 식신을 놓는 날입니다. 내 일도 많아요. 본인 일도 많은데, 주변 사람들의 일을 내가 다 해주고 수습을 하게 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혹은 주변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을 말리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내일도 지금 많아죽겠는데 다른 쪽에서 일손이 모자라대요. 근데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채용 공고를 대신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람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화 볼까요? 병일간 분들은 이게 겁재가 됩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를 양지에 놓는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가족, 주변에 나와 가까운 지인들이 본인을 도와주려고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일간 분들은 지금 글자 같은 글자죠. 예, 정 입장에서 정을 보는 날이잖아요. 정일간 분들은 비견을 임묘지에 놓는 날이고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뭔가 일적인 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뻔히 잘해왔던 일들인데 어렵지 않은 일인데 뭔가 좀 일해서 헤매요. 그러니까 버퍼링이 심한 날이죠. 저희 단어를 쓰자면. 그러니까 정신을 좀못 차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카드를 긁는 일도 잘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출입문 여는 부분을 잘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아주 간단한 오류인데 그걸 못하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정일관 분들 좀 답답하게 보시거나 도와줄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예, 무토 일간 분들은요, 이게 정인이 됩니다. 음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인성이 되기 때문에 정인을 양지에 놓는 날이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있어요. 계약서라던가, 그런 미뤄왔던 서류에 드디어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다거나, 혹은, 이제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뤄고 있었던 일들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희 기토분들 기토 입장에서는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편인을 임묘지에 놓는 날이 되고요. 뭔가 일 처리가 잘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한테 올수 있는 일들도 뭔가 계속 지연이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계약건들이 틀어진다거나 그래서 다음번에 할게요라고 사람들이 오려다가 그냥 지나가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평상시에는 이 정도 손님이 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뭔가 비켜가는 날이에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경금분들 볼까요? 경금분들에게는 음양이 다르죠. 정관입니다. 정관을 임묘지에 놓는 축일이기 때문에 정관을 임묘지에 놓고 오늘은 늘 잘해왔던 업무도 집중이 잘안 돼요. 그리고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 또 내가 발주를 해서 다른 쪽에서 빨리 그 물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 업무들이 뭔가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존 업무들의 딜레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좀 높아요. 그리고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시는 신 글자죠. 신일간 분들은 지금 음양이 같습니다. 이 정축일이 편관을 양지에 놓는 날이고요. 기존에 하시던 일 외에 다른 것을 준비를 하시게 돼요. 다른 것이라면 사업이 될 가능성도 높고, 본업 외에 뭔가 이제 저처럼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 판매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투잡을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본업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 투잡을 확장을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재주가 많으시죠? 자, 임수분들 보겠습니다. 임수일간분들은요, 지금 보시면 음량이 다르죠? 정제를 쇠지에 놓는 날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내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또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의 어떤 도움, 또 나를 또 걱정해줘요. 요즘 일 잘 돼? 뭐 힘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걱정 안부, 안부 전화, 또 뭐 요즘 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뭔가 이제 해주려고 그런 이제 손들이 많이 들어와요. 걱정 묻는 안부, 걱정하시는 대화, 전화 통화, 만남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계수 보겠습니다. 꽤 다사다난했죠. 자, 이제 달이 바뀌었잖아요. 새벽 4시 12분부터 임신월로 바뀌었고, 이제 8월달 일간별 운세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놨습니다. 계수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날은요, 재성입니다. 그것도 편제입니다. 음량이 같죠. 편제를 관대지에 놓는 날이고요. 의욕이 굉장히 앞서요. 마음은 앞서는데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무례한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이 먼저 상한다고 생각하셔서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자존심이 더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하실 때 한 번 더 필터링 하시고 옮기시는 게 좋으세요. 예, 오늘은 잘못하면 내 말과 행동에서 가시가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봤고요.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축축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분 섭취 그리고 드시는 음식 관리 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8월 9일 운세 영상 촬영할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